안녕하세요. TV국민일보. 오늘은 일본의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들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담은 폐기물 자루가 대거 유실됐는데도 일본 정부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히자 일본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렇다면 그동안 왜 제염 작업을 했느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트위터 등에는 17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의 발언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고이즈미 장관은 지난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유실됐다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환경상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일본 네티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자루에서 폐기물이 거의 다 흘러나온 현장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사히신문 후쿠시마 주재원인 미오라 히데유키 기자는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원전사고 폐기물이 담겨있던 포대자루가 회수되는 현장입니다. 내용물이 모두 유실된 상태라고 적고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면 폐기물로 가득했던 일부 자루는 자루만 남아있었습니다. 다무라시 측도 미우라 기자의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무라시는 16일까지 유실된 자루 19개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는데 그중 10개의 내용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루가 강으로 유실되면서 방사능 오염토와 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루에 들었던 폐기물은 인근 후루미치강 등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루 한 개에는 최대 1.3톤의 폐기물이 담겨있었던 만큼 최대 13톤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실된 자루의 수를 밝히지 않은 만큼 더 많은 폐기물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의 안일한 상황 대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사태 파악이나 수습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다시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퍼져나가는데도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TV국민일보였습니다.